저 강아지를 피해서. 아따 강아지 진짜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요. 뭐 너 그 망치로 좀 때려보려고 했더만 망치 때려서 안 죽더라. 내가 무적의 물약을 먹었나? 씨. 개밥 있어요. 이거 쇠고기 육포. 쇠고기 육포. 어이구. 아 지도도 어딘지 모르겠어. 아따. 아 걔 또 저기 있네. 저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육포가 하나밖에 더 없어가지고 아까 던져놨었는데 그 여신 먹들 추먹 혼자 처먹처먹 하던데. 야 저기로 가고 있네. 아 여기 나 왔던 데잖아. TNT 있는 데 아니야. 아 잘못했어. 뭐라고 이렇게 있는 거지? 사무실 저장소. 아, 저 어떻게 해? 도화선언이 없이 불을 붙이는 건 자살행위래요. 근데 도화선이 있어야 된다는 소린데. 이건 뭐지? 어쩌지? 이 강아지야 어떻게 할까? 가 임마 절로. 근데 사람이 강아지 하나 못 이겨. 굉장히 민첩한 강아지인가? 유일한 출구가 막혀있다니. 여기가 어 여기 노트가 있다. 둘 하나 팔 거꾸로. 거꾸로는 뭐야? 둘 하나 팔 거꾸로? 둘 하나 팔 거꾸로? 왜 거.. 둘.. 하나.. 팔.. 거꾸로가 왜 4예요? 8411? 왜 8411이지? 어! 맞아! 아니 왜 어디.. 잠깐만 여신님 어떻게 한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 이해가 안가는데?
불 하나 거꾸로가 어떻게 84일리지? 설명 좀 해봐요. 불 하나 팔 거꾸로. 둘 사, 아, 둘 하나 사 팔이구나. 둘 하나 사, 사가 있구나. 둘 하나 팔이 아니라 둘 하나 사 팔. 둘 하나 사 팔. 맞죠, 그러면. 여긴 뭐야? 거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오우, 뭐야? 밑에 얼음이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 단지 내 착각이 더 눈보라 빌 어쩌고 저쩌고. 얼굴 비싸. 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도화선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몫으로 성공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여기 있대요. 돈 좀 치워볼까?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야, 돈 좀 치워봐. 곡괭이. 아무것도 뭐 깨질 줄 알고 그냥 그럴 줄 알았죠. 30일만 쳐내면 아 잠깐만 이거 깨기 전에 아니 깨볼까? 뭐야? 뭐야, 씨. 전기네? 넘어갈 방법이란, 뭐 천 같은 게 잠깐만 곡괭이로 어림도 없죠. 어디냐 아까 그 나무통 갖고 저기 돼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나무통. 자 굴려라. 자 굴러 이게 못 지나가네 여긴. 아, 이게, 못 지나가는구나. 잠깐만, 어? 플레이어가 있네요? 빙번님 어서오세요. 나 이거 나무 상자를 쌓아서 가야 되나? 여기도,
일단 나무 상자 하나 놓고요. 이걸 이 높이에 맞춰서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뭔가 더 있어야 돼. 여기 하나 더 있다. 아이고. 어흥, 뭐야, 어흥이. 그러니까 빙고님도 항상 모바일로만 들어오는구나. 모바일이 화질이 더 좋나? 일반 방송을 보기에. 묻지 마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재밌는 걸 왜 끝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아이씨, 이게 참 쌓기가 어렵네. 이렇게 계단처럼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오. 아프대. 아, 아프대, 제기랄. 약해 보인대요. 약하면은, 우주야. 아, 다행히 진동제. 이건 뭐야? 수제 폭죽. 폭죽이라고? 도화선은 없냐? 도화선? 아, 도화선으로 저기 날려버려가지고 이제 빵 하면 될 것 같은데. 화약통이다! 완벽해! 근데 왜 작은 구멍 뚫리게 하지만 안쪽에 당기면 충분하지 않다. 화약통이 돼. 완벽한데 충분하지가 않다는데. 이렇게 뭔가 길다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길다란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플레이어 한번 써볼까? 플레이 한번 써볼까요? 이거 얼마나 가나? 플레이어 되게 조금밖에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길다란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통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손에 안 드는데. 아, 여기 상자가 하나 더 있었구나. 저거 하나 더 쌓으면은 그냥 지나가도 됐을 텐데. 삽! 그래, 삽! 이거 돌려봐. 다 못해, 뭐 되는 게 없어, 제기랄. 어? 이거 뭐야? 가장자리는 아직 날카롭다고? 야, 플레어 되게 굉장히 오래가네? 어, 플레어 굉장히 오래가는구나. 원래 플레어 같은 게, 원래 플레어가 얼마나 가나? 원래 이렇게 굉장히 오래 가나?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오! 오! 이렇게 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야, 바로 이건데 뭐 어쩌라고, 이거. 집어야 될 거 아니야? 마른 화약. 바로 이거야! 근데 뭘 바로 그거라는 거야? 마른 화야, 바로 이거래. 뭐가? 뭘 어디다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덱스트리? 너의 목적을 모르겠다.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쓴 것 같아. 야, 왜 나가냐? 바보 같은.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곡괭이였고. 아이고, 곡괭이를. 여기 플레어 하나, 그리고 나무 상자. 좋아. 대충 쌓아. 하나 더. 자, 여기도 뭐 하나 있지 않았나? 아이고. 세 개 쌓으면 바로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겠죠? 점프 안 하고. 좋아. 곡괭이가 파워가 더 세구나. 다이너마이트 없고요. 진통제도 없고. 야, 이거 좋네, 좋아. 다이너마이트 여기 또 있네. 다이너마이트. 아유, 왜 이렇게 안 돼? 근데 마른 화약을 뭘 어떻게 가져가라는 거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뭔가 겁나게 좋아하면서 바로 이거야 이랬는데 가져올 방법이 없네. 마른 화약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가냐가 문제지. 통이나. 여기다 가져가 볼까? 폭발력은 아주 약하다며. 적절하지가 않대.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가져갈 수 있나? 이 통에 그럼 이 통에도 가능했을 거 아니야. 저 마른 화약을 어떻게 가져가지? 가져갈 방법이 있을 텐데. 뭔가 이거에다 가져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아까 삽으로 한삽 떠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가져가면 될것 같구만. 어? 잠깐만. 신체의 일부분? 무명실을 화약에다가 묻히는 거야. 그런 게 있었구나. 화약을 묻히는 거야, 무명실에다. 그럼 도화선이 되겠죠? 아, 적셔야 된다고? 자, 덱스틴으로 적셔서 화약을 묻히게 됐다. 자, 도화선 얻었어요. 자, TNT를 옮기는 게 이제 문제인데. TNT를 옮겨야 되는데. 티안티를 옮겨야 되는데 6포는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몰래 갈 수 있나? 저 중앙 거치지 않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야. 여기죠. 여기에다가 TNT를 몇 년 전 붕괴된 것으로 갱도다. 여기다가 폭발물을 넣고 도화선을 한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꽝! 꽝이야, 그냥 꽝. 잠깐만, 이거. 조심조심 하고요. 여기였었나? 폭발물, 여기 아닌데? 저장하는 게 없네. 여긴데.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좋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였지? 도화선을. 그리고 라이터. 어서 피해야 해. 되돌아보면 무엇이 날 이 광산 속으로 더욱 깊게 밀어넣는지 모르겠다. 아마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오만 또는 역경, 마주하고 이겨내리라는 어리석음이었으리라. 이런 결말을 맞도록 이끌 일련의 사건을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주리거나 상처입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나았으리라는 걸 그대에게 이 글을 남기는 지금에서 깨달았다. 난 그저 그대가 내 얘기를 알았고 이 이야기를 끝내는데 필요한 걸 갖추길 바랄 뿐이다. 난 확실히 그러지 못했다. 그냥 TNT라고만 써놓고 TNT라고 쓰고 화약통이라 읽는다 그거 아닌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거죠? 전력실. 혹시 잘 안 보일까봐 그래서. 잠깐만, 노트에 뭔가 발전기 사용 설명서. 7번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 주신 새 연료 방식은 연료 방식 예비 연료 시스템에 만족하시기를 장담합니다. 7지형에 추가되거나 향상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은 마모 방지, 태엽 방식의 시동 모터가 배터리 방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그리스는 자칫하다가 보험의 악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향상된 그리스 제어 시스템을 체험해보세요. 전기 전원은 설치와 유지 보수에 많은 돈이 듭니다. 하지만 GL7은 기본적으로 전열을 하지 않아 경제적 보라고? 기본적으로 절열을 안 한다고? 이게 장점이야? 저것은 마치 풀아웃에서 누카콜라를 마실 때 방사능이 여러분들을 짜릿하게 해줍니다랑 똑같은 선전문구 아니야? 레버다. 나보다 자제심이 약한 사람은 이게 어떤지 아는 게 직접 당겨보고 나 당겨보고 싶어! 레버가 있으면 당겨보고 싶은 주인공의 심리.
전구 몇 개 정도야. 세븐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 열어야 되나? 아유 이거 지금 마우스로 이건 물인 것 같고 다 당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개 있는 거 보면 액체제요? 물을 뭐라고? 물을 나타낸다고 이게? 그냥 다 당겨봐. 뭐 당겨보고 땡겨보면 되겠지 뭐. 땡겨! 땡겨 땡겨 땡.. 어? 별게 안 일어나는데요? 배터리 배터리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렇다는 거는 여기 밑에 내려가서 배터리를 찾으라는 게임 개발자가 의도한 그냥 켜질 일은 없어. 절대 그냥 켜지는 않는다고. 밑에 가서 좀 고생을 해야지 이게 아 이 배터리 찾기가 어렵구나 라는 아유 이씨 생각으로 찾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배터리를 저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놨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배터리 찾아가지고 어쩔 수 있나? 개발자가 하라면 플레이어는 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저 뭐라고 있는 것 같아. 저거를 저거는 답이 안 왔나 봐요. 오답. 틀린 답이었어. 자, 저 표시 암호 같은 표시로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단서는 이 노트인 것 같아요. 발전기 사용 설명서. 자, 간단한 시동 방법. 아, 근데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배터리 있나? 배터리에 배자도 안 보이는데? 이거 배터리? 기대한 내가 바보다. 미안하다. 너를 그걸로, 잠깐만, 이쪽으로 나가면 배터리가 있는 데가 있지.
그래. 여기 지금 배터리 전력이 지금 들어오잖아.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배터리가 있을 거야. 오. 오, 오, 오. 뭐냐, 뭐냐. 뭐가 있는 것이냐. 저쪽으로 가면 뭔가 그 괴물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게임 신청이요? 신청 뭐 게임 추천 신청이라기보다는 추천이 맞겠죠? 그냥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아이고. 제 맘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뭐 이런 게임 신청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아 자기가 그 게임을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어떠한 이유로 겁나게 재미없고 지루해. 근데 엔딩은 결말은 보고 싶어 왠지. 여기 배터리 있을 것 같은데. 자자 모두 주목하기 바랍니다. 젠장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겠어? 농담하거나 서로를 놀리는 데는 너희를 우정이 돈독하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우정을 쌓는 것 자체가 상관없다. 지하에 서려서 쫓겠다. 즐길 것은 필요할 테니까 아무튼 모두 펜로즈가 키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발전기를 부수고 예비 퓨즈 전부를 저장소에 선박 잠깐만 저장소 선박? 저장소 성바. 그럼 저장소까지 또 나가야 돼? 실명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또 금방 자겠네. 모두 다 깨 음주톡. 회를 뱉어주도록 먹었던 뭐 돈을 얼마 썼다는 거야. 야 부자 실명님. 아이 이게 실명님 그렇게 부자면 나도 좀 농담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여자한테 여자가 먹을 걸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그 봉지 같은 남자예요.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여자한테 뭘 사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항상 내가 봉지가 되죠. 봉지가 뭔 뜻이냐고요? 봉다리 같은 남자. 손을 넣으면 돈이 나오고 봉다리에 손을 넣으면 음식이 나오고. 아 이거 전력인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알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이게 뭐라고 뭐 이게 같이 가면 누구 있나? 그 먹을 걸 하면은 꼭 아 뭐 돈 내게 되면 꼭 이렇게 여자랑 같이 가면 여자한테 내라고 하기 좀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내게 되는데 그것도 좀 버릇 좀 고쳐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씨. 자꾸. 어? 아, 별풍이요? 여기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 아, 이거 배터리 빼가지고 저기다 이걸 못하나? 지금 배터리를 구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빌어먹을 젠장.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안 가봤네. 오케이! 뭐야, 이건 뭐지? 빗자루? 자, 비상시 대처 요령, 비상 상황 발생 시 모든 광산 관계자들은 제공된 요인물을 비상시 대처 요령 시에 따라주기 바랍니다. 예, 군대에서 똑같은 비슷한겠죠? 이거 뭐야? 풀래요. 야, 여기 저 어떻게 하지? 이거요? 아니요, 별로 안 무서운데. 그냥 가끔 적이 나와서 강아지가 나한테 인사하고. 그럴 때 있긴 한데, 이거 뭐야, 이거. 멀리 있을 때 깜빡이더니, 가까이 가니까 안 깜빡거리는데? 저 표주 같은데? 야, 이걸 집어. 야, 왜 못 집어? 더 가까이 가야 되나? 야, 집어. 됐다, 퓨즈. 자, 퓨즈를 얻었으니까 전력실에, 이거 배터리 됐네. 전력실에 가서 연결을 하고요. 의자에서 떨어져 서뛰어 죽었어? 아니, 그건 뭐, 어떤 죽음이야? 어이없는 죽음인가? 자, 플레이어가 어이없는 죽음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의자에서 발을 헛디뎌 죽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주인공의 죽음. 소주 냄새가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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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게 소주 먹을 때 그러지 않나? 크 좋다. 나는 그게 나는 그러지 않는데. 난 소주 먹으면 써가지고 인상을 찌푸려. 난 소주 그래서 안 먹어. 전력실에서 저 배터리가 아니라 퓨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릴로 오셨어요? 언제 오셨지? 어? 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도 모른다고! 아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배터리를 찾아, 퓨즈. 아! 아까 그 라디오! 거요? 국산 게임 아닌 것 같던데? 외국 게임인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종 국산 게임인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전 모르겠어요. 잘 국산 게임인지 어디 게임인지 번역을 개발로 했든 새발로 했든 한글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뿐이고. 잠깐만 아까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1,2,3,4,5 따따 저 모스 보고 같은데?
짧게 5번, 길게 2번은 뭐지? 발전기를 부수고 예비표지 전물을 저장소 선반. 발전기? 일단 아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여신님도 있고 그 실명님도 있으니까 한번 두 명한테 물어볼게. 좀 성격이 상이한 여성분 두 분이라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자 남자가 남자랑 같이 밥을 먹었어. 남자친구가 아니야. 근데 호감 이제 남자친구가 호감이 약간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밥을 같이 먹었는데 돈을 더치페이 하자고 당당하게 말해. 그냥 더치페이 하죠 라고 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고 이제 소개팅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인데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더치페이 합시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싸가지없게 말하면 안 되고 좀 남자가 좀 예의 있게. 제가 아 오늘 요즘 아 뭐 돈이 좀 궁해서 더치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더치페이 안 될까요? 그래 이러면 어때? 이거 뭐야? 퓨즈를 여기다 넣으면 되나? 퓨즈도 어떤지 모르겠고요. 여기를 만들 때 저쪽인 낡은 장비들 낡은 장비들이라고? 요즘 여성분들은 참 예 당차시제 너무 당차다. 너무 당차구나. 이게 좀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남자가 더치하자고 하면은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건 뭐야 새거 유포네. 야 이제 요 배터리나 좀 줘라. 퓨즈는 어디다 쓰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아 나는 예전에는 만나면은 아 되게 쪼잔해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다 샀는데. 또 꼴에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 기름 못 찾겠어요. 이 퓨즈를 저 발전기에다 한번 껴볼까? 껴놓는 데가 있나? 빗자루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그러고 보니까 어? 이거 퓨즈다. 어, 이 퓨즈를 여기다 넣는 거구나.
어? 예비 퓨즈가 필요하다고? 뭔 소리야? 퓨즈가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아, 여기. 뭐, 저기다 퓨즈를 꽂는 데가 찾았는데도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배터리가 없다. 퓨즈도. 아, 얻어왔는데 이게 왜안 돼? 어? 아, 나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어쩌지? 잠시만요.